차렸어요. 예쁜 네일을 해줄 건데 손님 어디 없나? Yo, what's up, Vicky? 어, 텔라다. Yo, what's up, 텔라. 뭐 하고 있었어? 너 마침 잘 왔다. 나 네일샵 차렸는데. Oh, 네일샵 차렸어? 잘됐다. 나 마침 해야 하는데. 재밌겠다, 크크. 앉아보세요, 손님. 네, 안녕하세요. 밖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니까요. 요즘 부쩍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감히 나를 쏙 빼놓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다니. 피아노 학원만 끝나면 죽었어, 오비키. 가만 안 둘 거야. 손톱 모양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골라주세요. 여기에 있구나. 이건 네모나고, 이건 둥글고, 이건 뾰족하고, 이건 끝에만 네모야. 저는 이걸로 해주세요. 둥글게요. 아, 둥글게 좋습니다. 그럼 손톱을 잘라볼게요. 손톱 깎기 이거 쪽. 오, 손톱을 깎아주고. 그 다음은 이거 띠. 오케이. 손톱을 아름답게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다 됐다. 둥글게 예쁘게 됐네요. 무슨 색깔 하고 싶으세요? 저 약간 오늘 기분 보라 핑크 느낌?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 가능할까요? 그라데이션 가능하죠. 반짝이도 가능해요? 아, 반짝이 네, 저희 집에서 가능합니다. 예스. 그럼 좋아요. 좋지요. 좋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바깥 라인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위에를 막아주고. 오호. 다이소에서 산 화장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을 잘라주면 손톱 크기 정도 되거든요. 요런 면을 요 끝에 연보라 색깔을 묻히고 이렇게. 그냥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톡톡 찍어서 이제 발라줍니다. 손톱 끝부터. 오, 그라데이션. 오, 예쁜데? 오, 엄지에다가도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진추야, 마음에 들어? 벌써 마음에 들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 이대로 끝낼게요. 안 되지, 안 돼! 이대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새끼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뿌! 오, 뿌? 양갈래? 예, 너네들 나 빼놓고 뭐하고 있냐? 우리 그냥 네일아트 놀이하고 있는데? 이거 봐! 또! 나 빼놓고! 어? 너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저번에도 너네끼리만 크리스마스 파티했더라? 응? 헥! 뿌! 아, 그거는 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번 더 해줘야지. 헥! 너네끼리만 파티를 해? 미안. 지금 나도 나지만 박세인이 지금 매우 화나 있거든? 너네 박세인 오면 큰일 났다. 텔라야,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그래, 좋겠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어딜 도망가? 박세인이 너네 잡아두고 있으라 했어. 그래? 그래. 근데 너네 되게 재밌는 거 한다. 너도 여기 앉아서 봐봐. 다음은 더 진한 보라색으로 이 끝부분만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똑같이 끝에만 톡톡톡톡 해서 색상을 만들어줍니다. 오, 끝에 더 그라데이션이 할 수 있게. 오, 예쁘다. 밑에 아예 그냥 연보라로 채워줬어요. 그라데이션 예쁘다. 우와, 그라데이션 생긴다. 진추야, 예쁘다. 그 다음에 핑크색과 흰색도 해볼게요. 흰색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오, 느낌 있어. 중지랑 약지를 핑크로. 오, 딸기 우유 같아. 조금 더 진한 걸로 그라데이션 올려주고
발라주고 다 진한 걸로 끝을 발라주고. 와우, so cute. 재밌겠잖아. 여기에 어떤 느낌 추가하고 싶어? 반짝거리는 거랑 약간 귀여운 거? 반짝이 가능하고 귀여운 거? 너 캐릭터 넣을래? 오,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너 하트 있잖아. 그걸로 엄지에 넣어줄게. 그럼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지?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우선 반짝이를 하려면 물풀을 조금 짜서 붓으로 바른 다음에 살짝만 손톱 위에 살살 발라줍니다. 이제 풀이 붙은 거지? 이 상태에서 반짝이를 뿌려주는 거야. 여기는 끝에만 반짝이를 해줄게요. 그래서 반짝이 살짝 살짝 안 됐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짝 해주고 여기에 이제 탈라 스티커를 이쯤에 붙일 건데 이렇게 짜잔. 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뻐. 핑크도 반짝이 뿌려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마카롱 느낌. 오, 귀여워. 이제 이 위에 쌓여있던 종이 한번 빼볼게요. 네, 빼보세요. 기대됩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오, 완전 이쁘게 됐어. 오, 와. 마음에 들어. 깔끔하게 됐어. 와우, 깔끔하게 너무 예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약지에는 보석을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풀을 붙여서 보석을. 오, 오, 예쁘다. 반짝반짝. 진짜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나 손 정말 마음에 들어. 행복해. 와, 스텔라 진짜 부럽다. 그럼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내고 가셔야죠. 아, 공짜 아니었어요? 손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현금 없는데. 아, 카드도 되고요. 계좌 이체도 가능하세요. 아, 얼마예요? 네, 우선 세 가지 컬러에 그라데이션 추가, 펄 추가, 스티커까지 하셨으니까 75,000원. 75,000원인데 회원 하시면 15% 해드리거든요. 회원이요? 저 그냥 할인 안 받고 깔끔하게 결제할게요. 아, 네. 그럼 또 오시라고 제가 보석은 서비스로 해드리고 70,000원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네일 아트 놀이하기 대성공! 뿡! 이야, 미키! 응, 박수인 왔다, 박수인! 박수인! 내가 얘네들 다 잡아놨어, 잡아놨어! 어딨어? 얘네 여기 있잖아! 어? 어디 갔어? 어디야? 어디 갔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뭐? 야, 너 제대로 잡아두라고 했잖아. 아니, 왜 나한테 화풀이야? 우비키랑 스텔라가 도망간 건데. 야, 달라야 가자. 내가 제대로 붙잡아두라고 했지.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팬을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온다. 재밌지? 키키키키오 위키. 아, 재밌다. 안녕하세요, 뿡. 어? 양 갈래? 그래, 내가 왔다, 뿡. 이게 다 뭐냐, 헷? 아, 나 네일아트 샵 차렸잖아. 너도 할래? 오, 진짜 네일아트 완전 좋지요. 와, 첫 손님 왔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하냐면요, 테이프공 스타일이랑 또 팝콘팬 스타일 있어요. 오, 팝콘팬 스타일 좋은데요, 헷? 아, 팝콘팬?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헷.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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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먼저 손톱 모양을 골라주세요. 손톱 모양이라. 여기 보시면 네모 모양 있고요, 동그란 모양 있고요, 뾰족한 모양 있고, 네모 위로 뾰족 이런 모양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무난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해주세요. 헷! 동그랗게요?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리 도구를 꺼내서 손톱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키키키키오미키! 손톱이 예뻐졌다! 오, 정말이네요! 헷! 오, 반짝반짝! 손톱은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저는 약간 알록달록하게요. 다양한 색깔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주세요.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거의 다 좋은데 검정색은 빼고요. 그럼 빨간색이랑 이것도 예쁘다. 핑크색이랑 형광노랑 그 다음에 흰색 초록 이거 다 해주세요. 이것도 다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거의 모든 색을 선택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색깔은 막상 발라보시면 노란색보다는 연두색에 더 가까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베이스 바르고 해드릴게요. 네! 네일 폴리시. 핑크색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기대된다. 이제 핑크 발라주고. 오, 예쁘다. 아, 검지랑 중지는 노란색 괜찮으시죠? 네. 오, 예쁘다. 연하게 발색 괜찮네요. 다 됐다. 우와, 마음에 들어요. 야, 좋아. 꿀 맞으니까 재밌다. 다음은 이 팝콘 팬을 이용해서 저번에 다림이 사용했던 방법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먼저 이 종이 호일을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동글동글하게 잘라주세요. 이 위에 팝콘 펜으로 그려줄 거야. 보라색 그려주고 빨간색 팝콘 펜으로 꽃 모양을 그려주고 하늘색으로는 비랑 구름 모양 구름을 그려줍니다. 노란색으론 달.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달처럼. 초록색으로는 나뭇잎 모양을 그려줍니다. 마지막 핑크색으로는 하트를 그려줄게요. 뿅뿅. 다 그렸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에 올리고 가열해줄 건데 불을 사용할 땐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게 드라이기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부풀어 오른다. 바로 부풀어 오르죠? 오, 진짜네. 헷! 다 됐다. 트위저로 뽑아줄게요. 오, 이렇게 하나씩 떼어준다. 오. 오케이. 오! 포송포송해. 잘 됐다. 이런 조그만 건 너무 잘 됐다. 들쭉날쭉해가지고 더 아트스러워요. 오! 구름도 떼어주고. 짠! 이렇게 팝콘펜 밭을 완성!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제 손톱을 예쁘게 꾸며볼까? 목공풀을 이용해서 손톱을 꾸며줍니다. 엄지에 오, 이렇게 예쁜 꽃을 하나 올려. 오,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잖아. 검지에는 구름을 올려줄게요. 오케이. 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디자인을 미리 해놨는데 짠! 다 됐습니다! 우! 너무너무 좋아요! 뿌! 좋아! 헷! 야오 미키!
너네들? 우리? 우리 기가 네일샵 차렸다고 해서 팝콘으로 네일 꾸몄다. 어때? 짠! 예쁘지? 헷! 예쁘고 재밌겠잖아? 엄청 재밌지? 키키키키 오비키.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아! 아직 저 안 끝났는데요? 이 정도면 끝난 거지 뭐. 됐어. 비켜. 내가 할 거야. 헉! 에이 진짜. 와, 진상 손님 나타났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저는 아주 화려하게 해주세요. 반짝반짝 이 팝콘 이것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핑크색 괜찮으세요? 뭐? 핑크라고? 아니? 그럼 무슨 색으로 해드릴까요? 고동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어두운 색깔에? 네, 기다려보세요. 먼저 검정색이랑 고동색으로 칠해주고. 칙칙해. 목공풀을 해주고 검정색 하신다셨죠? 검정색을 올려줍니다. 어, 거기 흰색 포인트 줘도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저런 칙칙한 색깔로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다. 점점점. 이거는 마르면 투명으로 변하니까 위에다가 흰 색깔 팝콘 펜을 올릴게요. 약간 주사위 사 같다. 신기하잖아? 물풀 발라서 반짝이를 올려줍니다. 여기는 끝에만 풀 발라서 반짝이를 올려준다. 반짝이를 올리면 이렇게 끝에만 붙겠죠? 짠! 이렇게 완성! 우와! 마음에 들잖아? 다 되셨습니다. 예쁘게 됐대. 내 것도 너무 예쁘잖아. 예쁘잖아. 우와, 팝콘 펜 네일 아트 예쁘다. 헷! 고객님들이 만족스럽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만족스러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잠시만요. 네? 네? 어디 그냥 가시려고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계산이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신고 서비스. 이 지구에 그런 룰은 없어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야, 튀어. 야, 어디 가? 아, 당했네. 공짜 네일아트 받기 대성공. 치석이